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화사하게 웃고 화끈하게 사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밝게 웃고 열정 있게 사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입니다. 다 함께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비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가 뒤늦게 자기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삭은 자기가 바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임당한 것을 깨닫게 되죠. 못 모르고 형 에서는 자기에게 그 축복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의 이삭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임을 당해서 화가 나가지고 떨었던 것일까요? 아마 단순히 화만 났으면 내가 속임당한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한 그 축복은 무효다 이렇게 선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속여서 어떤 사인을 받게 된다면
그 사인도 무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삭이 그렇게 크게 떨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즉 동생 야곱이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끝을 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삭은 드디어 알았던 것이죠. 자기가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미루고 미뤘다가 마침내 자기 그 큰 아들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믿는 순간에 앞불사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둘째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이 순종하지 못하고 미루고 미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마는구나.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삭은 심히 떨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에서는 끝까지 그 일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분을 내고 동생의 그런 부적합한 행동을 인해서 자기 것을 빼앗겼다라고 오히려 더 성을 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방법은 결단코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장자권, 이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가 영적으로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는 그 가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부분에 대한 회개가 먼저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역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자기의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살의에까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떠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은 결국은 안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셨던 것을 깨닫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앞에서 떠신 적은 없었는지요. 하나님을 향해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현장은 없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뜻이 아닌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오히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남탓할 것을 찾고 남에게 핑계댈 것을 찾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과 부합됩니까? 아니면 상반됩니까? 여러분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같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깊이 반성해 보면서 오늘도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욕심이 숨어있고 나의 잘못된 의도가 숨어있었던 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숨어있는 나의 잘못된 의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